사탕 선물 고마워요. 네. 나는 동자 육례를 잘 못 내. 응? 네. 근데 우리 동자가 하는 말이. 네. 죄송해요. 왜 언니 이러고 살아가니? 응? 충분히 재주를 배워서 내가 뭐 뿌리고 빗뿌릴 것 같으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언니도 징그러울 거야. 신의 가물이란 소리가. 네. 그치? 네. 근데 그 신의 병도 알았을 때 것도 갖고 내가 볼 적에는. 그치? 네. 근데 나는 거부도 아니야.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니야. 네.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진 거야. 왜냐면 이 집안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의 가중으로 따지면, 일단 언니 거부터 볼게요. 네. 가중으로 따지고 보면 신바람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신을 대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돌려 여기까지. 지금, 조금, 에이, 넋 놓고 살아간다, 이 소린 거야. 네. 응? 뭐, 안에서가 아니라. 특별히 뭔가 탁 잡아서, 그래, 이약 물고 내가 뭐 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나이약 물고 살아야지. 해야 되는데, 뭐를 했다가도 흐지부지 내려오게 돼 있고요. 또그 기간들이 짧고. 언니도 어쩔 수 없이 미안한데, 낮에 일하는 것보다도 밤에 어쨌든 도화살이 좀 많아나서. 응? 언니도 기생의 사주팔자, 화력의 사주팔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내가 거기를 거쳐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치? 응.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났고. 응?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남자도 마찬가지야. 처음은 좋았다가 마지막이 항상 좋지를 않아. 근데 마음이 무척 여린 언니야. 그리고 여러 사람 만나질 않아. 언니가. 맞아요. 그리고 만나도 이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안 봐도, 점을 보지 않아도,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귀찮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서로 간에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적으신 분이 남자친구라면서. 같이 돈 거예요? 네. 결혼하려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해도 될까요?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요? 그냥 이제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어차피 애는 안낼 거잖아. 응? 어차피 애는 안낼 거잖아. 왜요? 애를 그냥 모르겠어요.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는 뭐 약간 자궁적인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애를 낳아서 절절매고 전전긍긍하고 안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이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니의 팔자가 어쨌든 혼자서 살아가라는 팔자는 맞아요. 신을 받고 안 받고 차원이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을 차원도 아니다. 금전을 벌어서 신령님 대우하고 살든지, 누르고 살든지.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우울감, 나라는 사람이 뭘 가면서 이 희망적인 거, 빛이 보이는 거, 이런 게. 그리고 그걸 대우해야 너의 언니가 구설, 관제, 사방이 막히지 않아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갇히지 않는 거야. 그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해. 그지? 그리고 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 왠지 나한테 내 말의 상처들을 받았대. 내 안은 너네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적반하장인 거죠. 그게 언니의 팔자야.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지도 걱정이 되게 많이, 솔직히 엄청 들어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 그나마 요 남자친구랑 이러고 있고 살아가니까 그나마 웃는 거야. 웃을 날도 없고, 웃고, 뭐가 재밌는지를 몰라. 그지? 요즘 많이 그래요, 조금. 현명하지 않지 않은 여잔데, 현명하지 않지 않은 지금 여자로 가고 있고. 멍한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의욕도 없고, 하루 눈 떴더니 이 시간이고, 하루 뭐 저녁이 돼버렸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지금 쉬고 있어요. 다른 걸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그지? 뭐, 삼재니 아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온 언니가. 응? 일단, 언니라는 사람을 극복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든지 신감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닌데, 잠깐만, 예, 맞아. 어. 뭐, 이게 신감을 때문에 이런 게 아닌데, 그 가운데 내가 그걸 겪고 나서, 뭔가 힘든 걸 겪고 나면 사람이 멍한증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 언니가 39 때도 무척 힘들었을 거야. 네, 제일 힘들었던 거. 뭐, 사실 더 내가 오버해서 얘기하면,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응? 그냥 어떤 몸적인 거, 여러 상황적인 거,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었고, 살아보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했을 거고, 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게 언니한테 너무 많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풀고 살으셨으면 좋겠어. 받든 안 받든 차원이 틀려. 내가 모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풀고 살아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 혹 집안 쪽으로 신이 없어요? 아,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긴 있으세요. 친하든 안 친하든 남은 무당 못 믿겠으면 거기서라도 풀어달라고 하든 어디라도 믿고 언니가 무릎 제비하면서 나이 어떻게 이렇게 넣을 쓰여 있는 걸 점점 벗겨놔야 언니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흐트러마트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언니 사주엔 돈은 있어요. 네. 어? 돈은 있다. 근데 그것이 늘어나고 빛나고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놀아서 그걸 까먹으면 안 돼. 네. 어? 안도의 한숨은 도대체 어디서 쉬는 거야? 왜 멈추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앞전에 그랬죠, 동자가. 언니 왜 이러고 살아? 끼도 있어. 그리고 한번 하겠다면 이것도 있어. 그게 이제 너무 앞전에 때려박는 기운이니까 뒤가 힘들어서. 네. 너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쳐서.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생각을 하니 심호흡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하려고 생각을 하니 겁이 나는 거야. 네. 내 몸에 에너지가 안 따라오니까 버거운 거라고 삶이. 아직 젊었습니다. 어? 딴소리 하려고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은 신인지라. 근데 무당이 되고 안 되고는 언니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냅두고 살아가는 건 제일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한 번 정도는 너도 알고 있고 뭐하고 그렇지 다 이렇지만 넉넉히 살아갈 일이 아니다. 너무 아까운 인생인지라. 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 가을 시점부터 바람이 불면서 뭔가 내가 움직여 놓고 가물은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젖혀놓고 나면 가을 시국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 그 이유가 내년에 4자가 두 개이다. 네. 내년에 조금 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사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막힘. 도대체 진짜 나한테 귀신이 따라붙었나 싶을 정도로. 어?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 옆에 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 남의 친구나 바람이 났어요. 어? 옆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오 얘가 날 갖고 희롱했어요. 배신했어요. 구설. 그래서 내년에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과라도 찢어져야 되는 운세야. 네. 어?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이 내가 없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계속 나 혼자야. 이렇게 운세를 몰고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 정신은 바짝 차려. 그리고 언니도 예감촉은 있다. 네. 그거를 살려서 나쁜 게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본인 스스로가 걸러내야 돼, 사람을. 사람이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놀 것 같았으면 네가 할 것 같았으면 충분히 더 했어. 근데 그런 게 만사가 안 하는 사람뿐인 거야. 그러니 우리 언니가 뭐를 시작을 할 때 하더라도 하나를 갈 거다면 좀 파고들어라. 남 밑에 못 있어요. 네. 미안한데. 그러면 내가 또 너무 막 벌려놓고 나서 그거 감당 못해. 응? 벌써 돈은 끊이지 않게끔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뭔지를 모르게 희한하게 돈은 들어오고 있어. 많지는 않아도 그렇지. 거의 안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벌어서 단단하게 있어야 내가 아파도 걷어낼 수 있는 돈이 있고 내가 뭐를 해도 병원을 가다 하다못해 무당집을 들어와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소린 거야. 네. 그냥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분이랑은 결혼? 얼마나 됐어요? 10년 오래됐어요? 네. 내년 지나고 나서
내년 지나고 나서요? 어. 내년에 아수라장이에요. 한 번 정도 겁을 냈으면 좋겠어. 더 무서운데요, 저. 그러니까 무서우라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온다 이 소린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바지 치고 나갈 때는 어때? 에라 모르겠다고 막 이러잖아. 3제 때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3제가 아니라 아홉수 때 안 죽은 게 다행인 줄 알라고. 3제에 아홉수가 다 꼈다고요, 언니. 어? 네. 근데 내년 고비. 내년 고비와 또 49의 고비만 잘 넘기면 음이 아니라 이제 두 번밖에 두 몇 번 안 남았다 이 소린 거야. 네. 그럼 내년에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어. 내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또 어떤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그게 신이 한 번 더 치는 거다. 응? 인간이 좋아서 사는 것도 알고 열심히 사면 된다는 것도 알고 머리를 쓰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네. 그 의욕 조금만 불살러라. 조금만 귀찮아도 내가 그래도 나랑 같이 산다는 옆에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오래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같이 살아줄 수 있는 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넓혀가고 그지? 네. 그리고 노후에 같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좋지. 네. 그죠?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야. 3년 지금도 돈에 탕진이 있어요. 네. 손재식물이라 그래 우리가. 뭐 잃어버리든 누군가를 꺼줬는데도 얘가 나한테 사기를 쳤든. 네. 어? 그리고 뭐 갈치라고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런 것들이 손재가 조금 네. 없잖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잊어버렸어요.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네.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희한하게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정신을 안 차려서도 아니고. 네. 그런 좀 조화가 좀 있어요. 네. 어 변화 변동의 조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 정도는 거두고 살고 이 사람 나쁘다 얘기 못 한다. 네. 아 나쁘진 않아요. 착해요. 어 이 사람 나쁘다는 얘기 못 한다고. 연하고 연하라서가 얘기가 아니라. 나쁘다 얘기 못한다. 그리고 본인을 여태까지 지켜주고 여태까지 기다려준 사람이다. 난리는 우리 언니가 났었어. 네. 그렇죠. 변덕은 우리 언니가 났었다고. 네. 그치?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연수가 벌써 강산이 좀 변할 정도로 만났다 그러지만 중간에 언니가 금전 사람 막말로 탁 까놓고 네. 바람이 날 것 같으면 언니가 바람이 나지 이 사람이 바람이 나지 않는다 이 소린 거야. 어? 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그냥 뚝심은 있어. 좀 이게 그 엄청나게 이 융통성과 이런 게 조금 딸려서 그렇지. 그래도 언니도 이 사람 비유적 맞췄지만 이 사람도 언니 비유적 맞췄다. 기다려줬다는 소리. 네. 언니도 기다렸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도 기다려준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어린 시절에 어쨌든 간에 만나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잖아. 네. 어떻게 보면 언니가 딛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청춘을 언니도 이 사람한테 투자했지만 이 사람도 언니한테 투자했잖아. 네. 그러면 딛고 일어날 자는 누구? 그 이유가 신의 가물이 있는 자가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언니가 무너지면 이 사람도 힘들어져.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대로 부업을 하면 부업대로. 네. 한 가지 일로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죠? 그 근질근질하는 거를 자꾸 어떤 걸로 막지 말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사건사고가 생겨. 네. 희한하게. 그게 안 받아서 안 받으기 떠나서 이거는 거두라는 건 언니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두라는 거는 어디 치과서라도 잘 조그맣게든 크게든 자주 거두고 살아요. 그러면 그 금전이 들어오고 내가 그런 희한한 일이 옆으로 비껴가고 분명히 그럴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쁘게 살아요. 그리고 내년 지나서 결혼을 할 거면 그러면 금전을 조금 더 모으셔야 되겠죠. 너무 아까운 사주니까 그러는 거야. 길이 있는데 안 하니까. 네. 그죠? 근데 유지는 해야 되고. 또 사업의 수단이 또 없지 않아. 있어. 네. 시원하게 있어. 그지? 언니가 생각해도. 복은 있다는 뜻이야. 아까 그랬죠. 금전의 사주, 금전은 있다고. 금전은. 있어. 잘 모아요. 어. 있어. 그걸 한 번에 탕진할 게 아니라 멈추지 말라고. 네. 우리가 1,000만 원을 모아놨어. 2,000만 원을 위해서 또 달려야죠. 2,000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5,000을 위해서 달려야죠. 네. 5,000만 원 모았어. 1억을 달려야죠. 거기서 불이 붙어서 1억이 2억이 되고 이렇게 움직여야죠. 그죠? 차고. 남 등쳐서 먹는 거 아니잖아. 네. 내가 아까워서 이러고 있으면 혼내야죠, 이제. 네. 어? 네. 그리고 스물스물 올라와, 지금. 네. 그걸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딴 데 그러면 꽂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옷이나 막 이런 걸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다 보면 뭐? 돈은 허투루 나가고 네. 내가 이걸 도대체 왜 띵동을 하고 해? 나도 모르게 왜 이거를 그러면 장바구니를 비워야 돼. 그러면 인터넷에 쇼핑을 안 해야 되는 거야. 네. 그치? 근데 그게 나한테 빛나고 난날까? 성에 찬이? 중간은 좋아. 그치? 내 옷장을 열어보면 이게 뭔 짓인가 싶지? 네. 그리고 내가 깔끔하게 살고 여러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은 여자 중에 하나인데 서랍을 열고 뭐 하면 뭔가 아 단촐하게 사는 여자라고. 그래서 야금 점점 그러면 버릇이 돼. 물욕이 없던 여자가 왜 물욕을 여기에서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니? 그걸 모은 건 뭐 그걸 나간 것만 생각해. 물론 필요해서 사는 건 모르겠다지만 근데 어디 뽐내려고 어디 뽐내고 어디 자랑하려고 네가 입고 옷을 팔아. 응? 내가 입고 싶은 옷 남들이 입게끔 내가 정신을 차려. 그래서 시장을 가서 그 옷을 가져다 팔아. 내가 집에서 입지 말고. 네. 내 말이 야박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근데 친구가 옷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혼자 해요. 혼자? 절대 누구 엮이면 그 사람도 잃어요. 돈도 잃고. 아, 그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이트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광고를 해야 된다지만 그거는 그 업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 말고라도 언니가 알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또 엄마한테 돈 갖다 뿌리려고. 이렇게 또 스물스물한데 그게 좋은 스물스물이 돼야 돼. 네. 자꾸만 나한테 이롭지 못한 스물스물이 돼버리는 거야. 네. 돈 쓰려고 하지 스물스물스물 이 유혹이 계속 언니를 유혹하는 거라고. 그러니 잔돈풀이에 사람 뒤져 죽는 거야. 그거 계속 깎여봐. 그동안에 있던 돈은 그죠. 그리고 몸 아픈 거는 괜찮아질까요? 글쎄요. 거두세요. 거두세요. 그거를 뭘 금은보화라고 가지고 있어. 뭔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어. 걷어도 걷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근데 이보다는 10%라도 나아질 수 있으면 거두는 게 맞는 거야. 저는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좀 괜찮아져서. 잠깐 상자가 거두고 네가 버텼, 언니가 버텼으니까 괜찮아. 내년에 4.4운이 온다고. 근데 한 번은 그럴 거야. 네가 버텨? 어디까지 버텼는지 한번 보자. 너의 소중한 것까지 데리고 갈게. 가져갈게. 찢어놓을게. 근데 네가 어느 정도 버틸 거야. 이렇잖아. 그죠? 네. 그리고 동생, 친한 동생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유는 연락은 하는데 왜 갑자기 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끊어진다 그랬죠. 네. 사람도 끊어지고 희한한 일이 생기고 언니 자꾸 외로우라고. 자꾸 너 옆에 아무도 없으라고. 근데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신도 참 바보 같으신지 영특하게 만들든가 깨우치게 만들든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언니라는 사람은 저기 굴에 들어가서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그죠? 죽이면 죽일수록 밀면 밀수록 쥐도 쥐구멍을 보고 온다 그랬어. 그잖아.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서러워. 맞아. 언니 말로 진짜 서러워. 그래서 우리 동자가 한 소리가 너 왜 이러고 사니? 예쁘게 살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놈의 뭐 신이니 조상이니 중요한 게 아니라 서러워. 그리고 어디 가서 눈물 흘리고 창피해서 눈물 안 흘려. 그치? 근데 어디 가서 펑펑 대고 어떻게 울어볼 거야. 내가 내려가는 걸 아는데. 그치? 말 그대로 진짜 서러워서 내가 이 나이에 멈출 거야. 어디 못났어요? 생각이 못났어요? 마음이 못났어요? 뭐 모습이 못났어요? 그죠? 다시 한번 내 이름은 못 부르겠지만 살아보려고 애쓰세요. 어? 살아보려고 애쓰세요. 그럼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바닥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놈의 신의 가물이 뭐고 신이 뭐고 이 집안에도 도대체 이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신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잘 못하다 보면 나한테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어? 내 삼촌이 스님이에요. 본인 머리 안 깎아도 되겠어요. 괜찮아. 뭐 비구니 스님 그 정도까지 나이 때문에도 그까지도 못하고 무당 안 돼도 된다. 네, 저기 무당 하시는 분이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 계세요. 저도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뭐 찾아가면 다른 무당 집이라도 들어서 거기는 작은 그쪽에 또 어머니 성씨가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본인은 본인의 신명에서 본인의 조상에서 거둘 건 거두시는 게 맞고 이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애까지는 모르겠다지만 어? 우리 언니가 그래도 둘이서 조금은 애는 있을까요? 의학을 빌리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힘들어 봤지. 왜냐면 건조하기가 그지없고요. 그리고 이련이 저는 염증이 있기가 그지없고요. 암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내가 몸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거. 신은 걷어. 네. 일어나게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야. 그걸 걷어야 언니가 사업에도 성공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그 숨을 대는 게 안 좋은 돈을 자꾸만 쓰려고 숨을 댄다고. 그럼 이로운 곳에 금전을 쓰고 본인의 앞에 미래를 좀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어. 신이 서러워서 본인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자꾸 만지는 거라고 무당으로 지금 앉히려고 만지는 게 아니고 가물은 있기는 하다만은 그러니 조금은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이 악물고 살아봐요. 이 악물고 내 인생 5년밖에 없다고 살아봐봐. 이 얘기 뭐야? 너 5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아시겠죠?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쵸? 동업하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돼. 무당이 안 된다 그럴 때 좀 안 되는 거를 네. 좀 믿으셔요. 어?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걷어놔.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혹시? 자, 울다가도 찌끔 울고 저 어떡할 거냐. 아니. 뭐 동생은 결혼할까요? 제 친동생 있는데 그럼 엄마가 맨날 꼭 물어보라고 하시거든요. 마흔 넘었어요? 네, 한 살 차요. 엄마 물어보래. 네, 엄마는 제일 궁금한 게. 신 감을 걷고 난 46세. 신동생이요? 응. 감을 걷고 나면 46세. 신동생도 그렇게 간다고요? 응. 그때 가야 이혼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여자. 아, 그리고 아직 고력이 조금 있어 나서. 지금 만난 여자 응. 아니에요. 그럼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아이도 44운을 조금 이 자손도 44운을 지나고 나야. 아, 네. 안 그러면 44운 때 고비가 박 다 들이차서 이혼을 하니 안 하니. 네. 그러니 이 신의 가문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부모한테 내가 그래도 그 정도 능력은 없지는 않아 보이니까 차근차근 모아놔서 그렇게 거두고 나면 그래 좀 나을 수 있을 거다. 혹시 상문살 같은 건 없나요? 있어요. 2, 3년 안에. 그게 어른들로 가야지 본인네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 이 약 물고 사시라 그러세요. 왜냐면 남동생도 우울감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순간 이렇게 뭐에 씌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거두라 그럴 땐 거둬요. 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언니가 언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동생도 살고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 그럼 인형 친구들 그런 관계도 다 돌아올까요? 다는 안 들어와요. 그러나 한 명, 두 명 정도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언니를 등을 치진 않을 거야. 한 명, 두 명이면 됐지 뭐 세네 명까지 갈라 그러냐. 네. 그치? 어차피 세네 명까지 가도 아우 할 일 없어. 네. 알겠어요. 이상이야. 네.